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자외선에 대한 과도한 공포도 문제지만 차단제를 바르게 알고 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장성의 개건의학 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0대 직장인 박지선 씨는 최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옥시벤존과 징크옥사이드 등 각종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어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꼭 사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제품 선택에 있어서 고민입니다. 임산부나 유아는 성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체내에 장기간 잔류하게 되면 호르몬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조 기준을 지켜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화상이나 피부 노화 등 자외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비타민 D 생성을 저해해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만 생성되기 때문인데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차단제 없이 햇볕을 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타민 D 합성은 손만 노출해도 충분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는 사용을 하시고 손발은 노출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SPF 30과 SPF 50의 차단율 차이는 단 1%에 불과합니다. 특히 스프레이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에는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가 들어있어서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을 제외한 노출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장성혜입니다.